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죠.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근거로 만듭니다. 여러분, 독서 교육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서 교육.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독서 교육의 목표, 뭘까요?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독서 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군에 있는 바로 이 성취 기준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 기준입니다. 이 성취 기준은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취 기준이 도대체 뭐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성취 기준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교육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은 학습하는, 배우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하는, 수업 활동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취 기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바로 이 성취 기준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걸할수 있기를 기대까지 하는 거죠,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를 만들어서 실제 수업을 하겠죠? 뭐 1차 시, 2차 시, 3차 시. 그러면 그 수업을 다 끝난 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바로 이 성취 기준대로 할수 있으면은 우리가 수업을 잘했다고 하는 거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어렵지 않은 성취 기준인데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면 다 성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취 기준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니고 계속 책을 잘 읽을까요? 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또 대학교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취 기준이나 내용을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말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성취 기준에 맞는 내용을 실제로 사회 속에서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습 목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취 기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무한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역량들을, 이런 태도를 학교에서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태도, 그 태도라고 하면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니는 이게 아주 중요한 독서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목표는 초등학교를 끝내고 중학교를 끝내고 고등학교를 끝내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하길 바라는, 할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모든 희망, 바람, 기대.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성취 기준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2022년도 발표를 했는데 2021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의 종합 독서율은 1년에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한 성인들 47.5%가 종합 독서율이 나왔으니까 조사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물론 이47.5% 속에는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뭐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죠. 개별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국민들, 성인들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책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독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또는 뭐 국어 교육이란 이름으로 책을 열심히 즐겨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읽도록 지도를 하는데 어른이 되니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 청소년, 청년들은 여러분, 청년들은 좀 높죠? 78%.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은 91% 정도가 됩니다. 읽는 책의 권수도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교육 목표, 학습 목표. 이게 어디까지 지속되어야 될까? 수업이 끝나고 할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육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은 그 학생, 그 본인,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책임을 이양시키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학교의 독서 교육이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도록 만드는 책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책 읽기가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스로 책을 골라서 책을 읽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초등학생은 분명히 90% 이상 책을 읽습니다. 100명 중에서 91명 이상이 한권 이상은 책을 읽는다는 거죠. 물론 교과서를 제외하고 교과서는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다가 어른이 되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책 읽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책의 이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독서 교육할 때 독서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읽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자기가 책을 고르고 읽고 또 서로 공유하고 읽었던 내용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독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독서 교육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인들이 책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성인들의 책 읽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만 독서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독서 교육의 방향도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만 하면 여러분 종합 독서율 올라갑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독서 교육이 실패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시죠. 감사합니다.